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우송 지하차도에 6시부터 잠수부가 투입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관련해서 현장 브리핑이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경찰 추산 15대 차량이 불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인원은 총 11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정확한 신원과 생사는 구조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조치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 20시 30분경 물막이 작업이 완료되어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 등을 활용해 야간 내내 배수 작업을 실시하였고 분당 약 8만 리터 이상의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새벽 4시 33분경에는 버스의 형체가 최초로 확인돼 근접 탐색이 가능하였습니다. 이후 오전 06시부터는 잠수대원을 수중에 투입시켜 본격적인 구조작업에 나섰고 현재까지 인력 399명과 장비 65대를 동원해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인명피해 상황입니다. 현시간 기준 사상자는 총 15명으로 사망 6명, 경상 9명입니다. 첫 실종자는 금일 첫 실종자는 52년생 여성으로 07시 26분경 버스 앞쪽 출입구 쪽에서 발견해 수습을 완료하였고 두 번째 실종자는 07시 31분경 버스 뒤편 부분에서 발견돼 하나병원으로 이송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실종자 역시도 버스 뒤편에서 07시 38분경에 발견돼 하나병원에 이송하여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실종자도 같은 시간대 부근에 수습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사망자 1명은 청주시에 위치한 하나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부상자도 중증도에 따라 오승 베스티안 병원과 NK 세종병으로 분산 이송하였습니다. 정확한 사상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고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만 알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방당국은 구조작업이 끝날 때까지 유관기관과 공조해 모든 소방력을 이곳에 집중시켜 경찰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하여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피해 사항은 구조작업이 진행대로 다음 브리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자 6명이라고 하셨는데 6명 다시 한번 정확하게 몇 시 몇 시 어떻게 발견됐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사상자 현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현 시간 기준 사상자는 총 15명으로 사망 6명, 경상 9명입니다. 금일 첫 실종자는 52년생 여성으로 07시 26분경 버스 앞쪽 출입구 쪽에서 발견되었고 두 번째 실종자는 07시 31분경 버스 뒷편 부분에 발견돼 하나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세 번째 실종자 역시도 버스 뒷편에서 07시 38분에 발견돼 하나병원으로 이송하고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실종자도 같은 시간대에 구조대 수습 중에 있습니다. 사망자가 6명이라고 하신 게 맞나요? 예, 어제 사망 1명 포함 금일 수색 작업에서 5명 수습한 것 플러스에서 종합 6명입니다. 현재까지. 버스에서 발견된 지금 현재 금일 발견 수습한 부분은 버스에서 지금 윗부분이 도출돼서 그 부분을 저희 이제 구조대원하고 군 합동으로 수색을 해서 지금 다섯 분을 수습을 했습니다. 버스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다가 수습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이제 수습한 분은 총 5명입니다. 금일. 지금 수중 상황이 원체 부유물이 많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수색을 해봐야지 추가 있을지 없을지는 추가 수색을 해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사상자는 늘어나서 지금 저희가 어제 경찰에서 받은 자료는 총 12명이 지금 실종으로다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금일 현재 이제 다섯 명을 수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다가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저희가 수색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조금 전에 수습된 다섯 분에 대해서 신원을 확인된 상황인가요? 아, 신원을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 사상자 15명이 어제 사망자 1명 경상자들 포함 오늘 최근에 다섯 분 포함해서 15명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중 상황은 배수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그 금일 새벽에 어느 정도 배수 작업이 진행이 돼서 잠수 의원들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아서 물속 상황을 전혀 판독을 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배수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저 세종 방향 쪽에 버스가 좀 윗부분이 상판이 노출돼서 그쪽 부분을 구조대원을 투입해서 수색을 한 결과 지금 다섯 명을 수습한 상황입니다. 네, 그 완전 배수까지 아니면 어느 정도 구조대가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저희가 지금 현 상황으로 볼 때는 한 3시간 정도 집중 배수를 하면 저희 구조대원들이 도보로다가 아마 집중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6시간 정도나 7시간 정도 되면 완전 배수. 지금 이 상황이라면 추가로다가 날씨가 도와준다면 한 6시간에서 7시간이면 완전 배수를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8시 10분에서 20분 사이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전투기 무너져서 부딪힌 건지 아니면 이쪽에서 들어가는 건지 방향을 좀 알고 저희가 어제도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판단으로는 그 미호천강 쪽 제방이 유실되어서 그쪽에서 물이 유입돼서 지하 차도로다 순식간에 그러냐면 8시 한 반쯤에요. 굉장히 많은 비가 지금 왔거든요. 제가 여기를 나갈 때 제가 바로 이 밑에 지금 그 제방 붙게 된 데 앞에서 그 영상을 찍고 뉴스에 통제 중이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지금 이 다리 밑에서 이제 또 사인으로 뭐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나갈 때 그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고 현재 상황에서 이 길이 보이고 있었어요. 제가 이 길이 이렇게 안 들어갈 거라고. 그 부분은 저희가 어제 그 처음 출동한 대원들 진술하고 목격을 토대로 했을 경우에 미호천강 뚝병제가 저 아래쪽 부분에서 유실이 됐는데 물이 이쪽에서 유입된 게 아니고 저쪽 방향 세종에서 오송 방향 쪽으로다가 물이 급격하게 유입돼서 침투가 된 것으로 저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추후에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시간 정도 집중 배수를 할 경우에 저희 구조대원들이 도보로다가 정밀 수색을 할 정도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종 부근에 이제 첫 번에 이제 그 버스 상판이 배수를 하면서 발견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지하 차도 안에 지금 15대에서 18대 이렇게 지금 잠정으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배수가 진행이 되면 추가 침수된 차량은 또 발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꼽 밑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차량 매몰된 수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쪽에서 CCTV 분석한 결과는 소방 쪽에는 18대로 잠정을 파악을 했고요. 경찰 쪽에서는 15대로다가 분석을 해서 정확한 거는 배수를 해봐야지 몇 대가 침수됐는지 지금 보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배수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지금 지하 차도에 공간이 확보돼 좀 일부 확보됐습니다. 그때 저희 구조대원들이 일체로 지하 차도의 물속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잠수 작업 수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1차로 중단을 하고 추가로다가 상황 판단을 해서
배수 작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한 후에 구조대원을 투입을 해서 수습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내부사항은 전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 도로관리 사업소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도로관리 사업소장입니다. 우통 지하차도는 그 사각형, 박스형 구조물로서 에어포켓이 아마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이 아직 배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구조대원들이 버스를 초기 탐색한 결과 출입구 들어갈 수 있는 물이 너무 작아가지고 추가 좀 물이 좀 배수가 되면 장비를 이용해서 개방을 해서 안까지 수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지금 경찰 관계자가 이 자리에 지금 참석을 안 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걸로 합니다. 비행기 죄송하지만 지금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니까요. 네, 다음 브리핑 때 진행 상황 업데이트해서 다시 브리핑 하겠습니다. 소장님, 다음 브리핑 시간은 추후에 제가 금방 예. 15대랑 그 18대 중에서 어쨌든 저희는 15대로 점정을 하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 뒤 중에 뭐가 맞는지 정확히 모른다라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15대를 경찰에서 아무래도 이제 분석이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15대를 기준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하게 18대냐 15대냐 이걸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지금 곤란합니다. 네, 오송 지하차도 현장 상황 함께 보셨습니다. 새벽부터 잠수부 투입 등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시신 5구가 추가로 발견이 되면서 사상자 현재까지 사망 6명, 경상 9명으로 총 15명의 사상자가 파기됐다라는 소식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